처음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국빈으로 초청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저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회담을 갖고 기존 협력을 더욱 내실화하고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우리는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온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아니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둘째, 이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아가는 한편 투자 보장 협정과 세관 상호지원 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아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양측은 북한 핵 문제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앙아 순방의 첫 방문지인 이곳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가 금번 순방 직전에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최초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양국은 이 구상의 이행 과정을 함께 챙기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이와 같은 성과들을 기반으로 양국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님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